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15년도 1회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1회요. 자, 1번입니다. 부착 높이 및 수방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서 한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바닥 면적 기준을 빈칸에 써 놓으시오. 자, 단위 제곱미터고요. 4m 미만 내부와 구조와 기타, 그 다음에 8m 미만의 내부와 구조와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외우는 거 여러 번 했으니까 자, 바로 바로 합니다. 차 보정 1212특 12.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97762.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와 구조니까 4m 이상일 때는 이렇게 가 가지고 요거의 절반을 따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나오죠? 45 35 45. 요거 얼마 그럼? 35. 그 다음에 35, 30, 요거 없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기타 구조 같은 경우는 54, 54잖아요. 50, 40, 50, 40. 4, 3,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타가. 그 다음에 4m 이상일 때는 3, 25, 3, 25. 그 다음에 25, 15 이렇게 돼 있죠? 자, 따라서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 들어갈 거가 아니라 이거 전체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 뭐할수 있어요? 바로 이제 감지기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몰라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감지기 부착 높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길이가 50m 동네에 객성 유도등을 설치하러 간다. 이때 필요한 객성 유도등의 숫자는 몇 개냐? 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4분의 직선 통로의 길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길이가 50m니까 4분의 50 마이너스 하나. 요거 산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관련된 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 나와주니까 4, 1은 4, 4, 2, 8, 4, 5,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11.5니까, 그죠? 자, 몇 개? 12개를 설치하면 된다. 자,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그런 문제입니다. 객성 유도다. 자, 4번이요. 비상망 설비에서 앰프와 스피커 간의 임피던스 매칭 순서의 3단계를 차례대로 쓰시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뭐 일회성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회성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방법 갖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의 임피던스와 음성 입력을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음성 입력에 따른 앰프의 출력을 선정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력 모드를 설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임피던스와 음성을 선정한다. 그다음에 출력을 선정한다. 앰프의 출력 모드를 설정한다. 자, 그러면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 된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유량이 2400이고요. 양적이 100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용 펌프 전동계 용량을 계산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은 0.6이고 전달 개수는 1.2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용량 계산식의 P는 어떻게 될까요? 자, 효율분의 9.8 QHK.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또한 가지는 0.163을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가지 다 해볼게요. 효율분의 0.163 QHK. 자, 그럼 유량이 2400이라는 얘기는 2400에 LPM이자 L은 리터고요. 미니트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 얼마로? 자, 2400 리터니까. 그러면 2.4 세제곱미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분당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효율은 0.6에다가 9.8에다가 요거 2.4 세제곱에 60세컨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곱하기 양적은 100, 그 다음에 전달은 1.1. 자, 그러면 이거 P값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자, 효율은 0.6에 그 다음에 0.163에다가 자, Q는요 2.4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단위가 세제곱 미니트니까 곱하기 여기서 양적이 100에다가 그 다음에 1.1 하시면 됐죠? 자, 이거와 이거는 소수점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랬더라도 전부 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도 이제 상관이 없으세요. 이제 편한 거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 풀면은 얼마? 71.87kW 나온다. 아, 그리고 답안 작성하실 때 여기에는 요 수식 있죠? 자, 수식은 안 쓰셔도 이렇게 요거 쓰고 답을 쓰셔도 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앞쪽에다가 수식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자, 수식 말고 바로 대입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셨죠? 자, 그런 것도 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반드시 적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풀이 과정과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즉 숫자만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